자, 오늘 독해합시다. 첫 문장 가보자. 아, Japanese company. 자, 한 일본 회사가 주어는 company. 자, 동사 어디 있어요? has invented 같이 동사.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얘들아, 현재 완료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자, 현재 완료라고 선생님 썼어요. 얘들아, 현재 완료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해왔다 이러지 말고, 과거랑 해석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했다. 그리고 invent는 발명하다 뜻도 있지만, 만들다로 해석해보세요. 만들다. 그럼 과거처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만들었다. 그러면, 한 일본 회사가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어? Two unusual new robot. 일단 로봇이 목적어인데 어떤 로봇이야? 두 개의 unusual 특이한, 그치? 이게 특이 아니야? 특이한 새 로봇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wo unusual new robot. 얘네들이 글의 주인공인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이제 글의 소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two unusual new robots. 두 개의 특이한 새로운 로봇들이 글의 주인공인 거야. 자, 데이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개의 특이한 로봇들. 자, 이 로봇들은요. 자, warn people. warn은 무슨 뜻이었어요? 경고하다 뜻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자.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 그래서 보세요. 쌤이 people에다가 목적어를 썼는데, 보세요, 여기. 목적어는, 잘 봐. 목적어는 우리 해석할 때 보통 을를 붙이죠. 근데 여기다 을를 붙여서 다시 해보자. 그들은 사람들을 경고한다. 이게 맞을지. 아니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뭐가 맞아요? 그치? 그래서 목적어를 해석할 때 을를만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방금 쓴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자?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는 대부분 을르를 붙이는 게 맞지만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동사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warn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냥 경고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이거죠. 문장 끝났어 일단 이렇게. 자, 만약 뭐 하면 if they're breathe. 얘들아, breathe라는 단어는요. 이거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 어떤 단어랑 좀 다른 거냐면 이렇게 th로 끝나는 게 있고 the로 끝나는 게 있어요. 얘는 breathe. 얘는 breathe. 이게 한글로 치면 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th로 끝나는 건 명사예요. 근데 breathe, 이로 끝나는 거 있지, 이렇게?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breathe는 명사니까 숨, 호흡, 이런 뜻이고, breathe는 숨 쉬다, 호흡하다, 이 뜻이에요. 얘는 숨, 호흡이고, 얘는 숨 쉬다, 호흡하다야. 따로 정리하고. 근데 여기서는 their breathe니까 그들의 숨?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숨 쉬다 보면 입으로 숨 쉬다 어떻게 나오지? 입냄새. 이게 입냄새야. 만약 그들의 입냄새 혹은 뭐가 feet 발이 smell이 동사죠? 자, 생각해봐. 요거 다 적었지? 우리 smell은 배웠던 문법이 있어. 자, 생각해봐. 얘들아. smell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 smell은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감각 동사라고 배웠어. 맞지? 그럼 얘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에 형용사 왔다. 이거 배웠죠? 해석은 뭐뭐한 냄새가 나다. 써보세요. 뭐뭐한 냄새가 나다. 따로 정리. 뭐뭐한 냄새가 나다. 이왕 쓴 김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엔 smell 뒤에 전치사 like를 붙인 거. 그럼 얘는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죠? 명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smell like도 감각 동사 똑같은데
이 like가 무슨 사야? 얘는 전치사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 거냐면 명사가 나온 거야, 보어 자리에. 그럼 해석은?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니까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 다시 위에 거는 뭐뭐한 냄새가 나다고 얘는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 조금 달라. 알겠지? 얘네들을 감각동사 smell. 그럼 다시 한번 봐보면 smell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bad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죠. 기억하죠? 우리 형용사 나오는 거 기억했고 이 보어라는 자리에 누가 올 수 없다?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자리에 badly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배웠죠? 자 그러면 smell bad만 해석해보자. 뭐뭐한 냄새가 나다라고 쓰니까 smell bad, 안 좋은 냄새가 나다. 이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악취가 나다.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만약 there, 그들의 뭐가? 이 there가 일본인들이겠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냄새. 입냄새나 혹은 발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면 이렇게. 다시 그들의 입냄새나 발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면 감각동사야. 보호자리고요. 부사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로봇들은 대가 누구야? 로봇들이죠? 이 로봇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자 그래서 봐봐. if라고 하는 단어는 만약 뭐뭐 한다면 해석을 하잖아. 이거 접속사예요. 그래서 their breed or feet 얘네가 주어. 여기가 동사지.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부분은 우리 무슨 절이라고 했지? 접주동? 부사절. 부사절. 여기는 주절. 자, 다시 한번 봐봐. 접속사 이하에 있는 문장이 부사절. 여기는 주절. 그럼 해석은 뭐부터 하자? 부사절부터. 그리고 주절은 나중에. 됐지? 그럼 해석해보자. 만약 그들의 입냄새나 발냄새가 악취가 나면 데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하세요. 마지막 바꾸세요. 로봇들이. 됐죠? 로봇들이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해석됐어요? 됐죠? 요거 문장 색칠. 숙제 문장이에요. 자, 해석 다시 해봅시다. 만약 사람들의 입냄새나 발냄새가 악취가 나면 그 로봇들이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해석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The first robot. 첫 번째 로봇은요, 주어예요. 동사 어딨냐면, is named. 이렇게 밑줄 치고요. 동사라고 표시를 일단 할 건데, 자, 쌤이 써주는 거 문법 따로 한번 정리합시다. 포스트잇 꺼내시고, name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name이라는 동사는 명사 이름 말고 동사가 있어. 자, 주어 그리고 name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죠? 그죠? 그 다음 잘 봐. 얘는 뒤에 명사를 두 번 쓰게 돼요. 이렇게 명사라는 동사, name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를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name은 동사의 뜻이 이름 짓다거든?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이름 짓다. 다시 해석은 지금 좀 이따 불러줄 거야.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혹은 뭐뭐로 이름 짓다야.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다. 근데 나는 강아지한테 해피란 이름을 지었다. 그럼 나는 내 강아지에게 해피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강아지랑 해피랑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특징이야.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랑 명사가 똑같았을 때 잘 봐야 돼. 똑같았을 때 여기에 있는 동사는
5형식이라고 해.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고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절에 명사가 왔다라는 건 이 목적어랑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같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뭐뭐를 뭐뭐라고 이름 짓다. 이게 기본 해석인데 뭐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부르다도 됩니다. 다시 나는 내 강아지를 해피라고 이름 지었다도 되지만 나는 내 강아지를 해피라고 부른다도 되죠.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동사는 call이라는 동사랑 문법도 똑같아요. 잠깐만. 자, 여기까지 적었죠? 해석 다시 해보자. 주어, 네임, 명사, 명사 나머지에서 어떻게 한다고?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잘 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걸 우리는 능동태라고 해요. 자, 능동태가 뭐라고? 목적어가 있는 게 능동태야. 알겠지? 한다가 능동이 아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어를 잘 봐. 이거를 그대로 주어 자리로 뺄 거야. 목적을 이렇게 앞으로 주어 자리로 빼는 거.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 그럼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봐봐. Be named로 바뀌어요. 목적어는 앞으로 나갔지?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지금? 이 명사가 하나 남았지. 그래서 이 뒤에는 명사가 하나만 남아요.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만 남는 거야.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였지. 이렇게. 돼요? 그럼 동사는 be named가 동사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수동태예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봐봐. 주어, 가. 봐봐. 주어, 가 라고 했지? 수동태일 때는 주어는 가를 붙여. 그래서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주어가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다. 해석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가 뭐뭐라고 불리다. 주어가 뭐뭐라고 이름 지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 적으시면 돼요. 주어가 뭐뭐라고 불리다. 주어가 뭐뭐라고 이름 지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샘이 아까 네임하고 콜하고 문법 똑같다고 했죠? 그럼 주어, be, called, 명사도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다 됐죠? 요거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럼 가보자. 본문을 다시 가보면 여기 is named가 보이지? 그치?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이라고.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태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하나 왔죠? 얘가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되죠? 이름 지어진다도 되고. 그러면 the first robot, 첫 번째 로봇이 카오리라고 이름 지어졌다. 혹은 카오리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요거 색칠. 자, 첫 번째 로봇은 카오리라고 불린다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미리 합시다. 자, the second robot, 주어죠? 동사 어디 있어요? is called. 문법 똑같다고 했지? 그럼 얘도 5형식 동사인데 수동태가 돼 있고 뒤에 명사 하나 왔죠? 얘도 목적격 보어 똑같은 거야. 아까랑 문법 똑같은 거야, 이거 둘이. 똑같은 구조죠, 지금?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로봇은 뭐뭐라고 불린다.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로봇은 신타로라고 불린다. 이거예요. 해석됐어요? 그래서 콜과 네임은 문법이 똑같다. 됐어요? 요거 이해된 거지? 네. 그래서 문법을 배울 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다 됐죠? 다 적었어요? 해석됐어야 돼. 다음 문장. 다시 한번 여기 가자. 첫 번째 로봇은 카오리라고 불린다. 이해된 거지? 그럼 is named 돼 있지만 어떻게 바꿔도 되겠어? is called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야.
자, it looks like, 얘들아, looks like 밑줄. 우리 looks like도 무슨 동사라고 배웠죠? 감각동사. 그렇지, 감각동사라고 배웠거든. 근데 like로 붙어 있으니까. like 무슨 사다?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뭐 붙어 있어요? A woman's head. 이게 apostrophe s가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 얘는 소유격이니까 명사는 아니죠?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head가 명사인 거야. 보이지? 그러면 그것은 뭐뭐처럼 보인다잖아. 뭐처럼 보인다? 여자의 머리처럼 보인다. 얘죠? 난 이거 무섭던데? 머리만 댕강 만들어놔갖고. 다 다시.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여자의 머리처럼 보인다. 다시. 머리 아니에요. 여자 머리네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됐어요? 해석? 됐지? 다음. it 주어인데 빈칸이에요. it은 주어라고 표시를 하고 빈칸은 뭐 들어갈 자리일까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따 문제 풀 거고. 자, when it smells a person's breath 나왔는데 얘들아. when은 무슨 사? 접속사. 접속사 외에는 뭐뭐 할 때. 어떨 때? It smells. 그 다음 잘 봐요. A person's breath. 잘 봐야 돼 여기. 얘들아 smell 아까 우리 방금 봤잖아. 네. 보세요. 여기 smell 있었죠? 네. 이거 동사였죠? 네. 근데 아까는 뒤에 나온 게 형용사였었거든? 네. 잘 봐 이제. 동사인데요. 이거 잘 봐야 돼. 뒤에 이거 소유격이고 여기 뒤에 나온 게 지금 breeze라는 명사죠. 자, 다른 거 알아야 되더라. 아까 여기 있는 smell은 형용사가 왔었거든? 그래서 smell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우린 얘를 무슨 동사? 이름? 감각동사. 됐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smell이면 무조건 감각동사가 하나가 아니고 smell 뒤에 뭐가 왔을 때? 형용사가 왔을 때 감각동사라고. 이해 됐지? 근데 얘를 보면 smell 다음에 명사가 그냥 왔죠? like 안 붙었죠? 그럼 여기 있는 smell은 감각동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뭐뭐의 냄새를 맡다 삼형식 동사예요. 얘가 목적어인 거. 그럼 뭐 할 때 그 로봇이 뭐의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봐봐, A도 어떤 한이라고 적어봐. 어떤 한 사람의, 소유격이니까 뭐뭐의라고 해석하겠지? 어떤 한 사람의 breed, 숨결이 아니야? 어떻게 해석한다고 할까? 입냄새. 어떤 한 사람의 입냄새를 맡았을 때. 해석돼요? 다시, 그 로봇이 어떤 한 사람의 입냄새를 맡았을 때 빈칸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됐죠? 이어서 가보자. If the breath, 만약 그 입냄새가, 맡은 입냄새겠지? 그 입냄새가 smells bad. 보세요. smell이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붙었지 이번엔? 형용사 왔단 말이야. 보이지? 그럼 얘는 무슨 동사? 그렇지. 이게 감각동사다. 얘는 보호절이고요. 그럼 해석해볼까? 만약 그 입냄새가 뭐뭐한 냄새가 난다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만약 그 입냄새가 악취가 나면, 그지? 악취가 난다면, 그리고 또 보세요. 잘 봐. if는 아까 쌤이 무슨 사? 접속사. 접속사 얘기했어요. the breath는 주어지. 동사죠? 여기 잘 보면, 얘들아, 여기 잘 보면, 컴마가 붙었거든? 보이나요?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접주동 나오고 컴마가 보이면, 이 컴마까지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f부터 여기 컴마까지를 부사절. 부사절은 버려지는 부분이라 보면 돼. 그럼 버려지는 부분이면 버려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주절. 그게 어디죠? the robot 주어 says가 동사인데 여기가 주절인 거야. 알겠지? 여기를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if부터 컴마까지를 부사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 우리 뭐라고 한다? 주절. 그래서 이건 주절이에요. 주어, 주절이에요.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만약 그 입냄새가
악취가 나면, 그죠? 나쁜 냄새가 나면이니까. 그러면 그 로봇은 말하는 거야. 역, 읍, 이런 뜻인 거야. 로봇이. 자, you have had bad breath. 이 표현을 좀 외웁시다. Have bad breath. 이게 뭐야? 악취가 난다. 야, 너 입 냄새 나. 이 뜻이야. 그래서 have bad breath는요. 무슨 뜻이라고요? 입 냄새가 나다. 악취가 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입 냄새가 나다가 좋아요. You have bad breath. 나쁜 숨이 있다가 아니고 입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입 냄새 난다.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잘 봐. 컴마다, 여기 컴마 보이죠? 세이 다음에 있는 거. 이는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접속사 대시랑 이 컴마랑 역할이 같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the robot says that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접속사 that을 쓰기 대신에 요거 쓰는 거 대신에 컴마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뭐뭐라고 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자, 만약 입냄새가 악취가 나면 그 로봇은 자, 윽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가 입냄새가 난다 라고 말한다. 해석됐나요? 이렇게. 요 문장 색칠. 자, 요 문장 아까 우리 해봤죠? 다시 해볼게요. The second robot 주어고 is called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인데 수동태다.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요. 해석은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로봇이 두 번째 로봇은 신타로라고 불린다. 이거예요. 자, it looks like인데 얘들아 looks like 뒤에 뭐 나왔어요? a small dog 명사 왔죠? look like 플러스 명사. 이거 배웠단 말이야. 이것도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고요. 해석은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감각동사인 looks like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올 건데 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dog. 자,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다시 뭐뭐처럼 보이다. 해석 씁시다. 이게 뭐처럼 보인다? 작은 강아지처럼 보인다. 자, 그것은 작은 강아지처럼 보인다. 자, it not. 얘들아, it이 주어인데 그 강아지 로봇이겠죠? 자, not는 무슨 뜻이었어요? 끄덕이다. 끄덕이다인데 어떻게 끄덕일까?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야. 알겠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예요. 뭐를? It's head. 목적어 보이지? 그래서 뭐뭐를 끄덕이다가 되는 거야. 그 로봇 강아지라고 해석합시다. 그 로봇 강아지는 자신의 머리를 끄덕여요. It는 소유격. 알지? 자, while 동그라미 접속사. 접속사는 뭐뭐 하는 동안. 그럼 뭐 하는 동안? It smells a person's feet. 뭐 하는 동안? 이 로봇이 뭐의 냄새를 맡아? 어떤 한 사람의 발의 냄새를 맡을 때 맡는 동안 뭐 한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인다. 해석됐어요? 자, if 만약 뭐 하면 the feet 그 발이 접속사. 만약 그 발이 smells okay. smell 무슨 동사일까? oka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각 동사다. 보호자리고요. okay 형용사 나온 거예요. 다시 해석해볼까? 만약 그 발이 냄새가 괜찮으면, 괜찮은 냄새가 나면 해석됐죠? 그러면 it comes closer. 얘들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It. 이거 누구예요? 강아지 로봇이죠. 강아지 로봇이 come closer 뭐한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알겠지?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뭐한대? Plays Beethoven's Fifth Symphony인데 이게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냄새가 괜찮으면 교향곡이 나오는 거야.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야. 냄새가 괜찮으면? 여기까지 됐죠? 요 문장 색칠. 숙제. 자, 냄새가 괜찮으면 교향곡이 나온다.
자, 이제 보세요. If not. 어떻게 속할까? 그렇지 않으면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거 할 건데. Otherwise. Otherwise. 이 if not이라는 단어는요. otherwise라는 단어랑 동의어인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먼저 적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인데 자, 이제 써먹는 걸 알려줄게. 잘 봐. 그렇지 않으면이란 단어가 나올 때 if not이나 otherwise가 나오면 보세요. 앞문장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다시 여기부터 봐봐. if부터 여기까지. 만약 그 발 냄새가 괜찮으면, 괜찮은 냄새가 나면 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며. 그럼 뭐 하지 않으면이야? 괜찮지 않으면. 즉, smells okay가 아닌 거지? 그럼 무슨 냄새가 나면이야? 그렇지. 그래서 봐봐. if not은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적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적었잖아. 앞문장의 상황을 반대로 해석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만약 그 발이 괜찮은 냄새가 나면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괜찮은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은 냄새가 나오지 않으면 이 로봇 강아지가 growls해요. 무슨 뜻이지? 으르렁거린다. 으르렁, 걔가 으르렁거려. 으르렁거리거나 혹은 passes out. 기절해버린다. 이 out이 왜 섞였어? 우리 기절하면 보통, 봐봐. 우리 보통 기절하면 만화영화 가서 어떻게 나오냐? 영혼이 빠져나가죠. 나가는 거야. 그래서 passes ou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거나 뭐 한다? 기절해버린다.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내가 발냄새를 뜯는데 애가, 걔가 으르렁거리면 안 키우고 싶겠다. 집에 강아지 키워? 너가 강아지가 네 발냄새 맡았는데 애가 으르렁 이래봐.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네. 어. 일본 애들 근데 이런 걸 왜 만들까? 되게 기괴한 거 잘하는. 이상한 애들 많아. 그 회사의 researchers, 연구자들이 얘가 주어예요. 소유격이니까. 그 회사의 연구자들이 tested the robot. 테스트 무슨 뜻이었어? 시험하다, 검증하다 이 뜻인데 그 로봇을 시험해 봤어요. 어떻게? by ing 이거 중요하다. 자, 이거 따로 적어줄 테니까 노트 저기 포스트잇 따로 붙입시다. 얘들아, by ing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by는 전치사야. 그 우리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뭐라고 했죠? 명사 또는 동명사 ing다. 근데 여기부터는 ing 이름이 뭐겠어? 동명사겠지. 이렇게 문법부터 먼저 챙기고 해석은요 이렇게 해요. 보세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쌤이 또 예언한다. 학교에서 곧 물어볼 거야 이거. 곧 물어볼 거야 이것도. 근데 하나 더 알려줄게. 뭐뭐 해서 해도 돼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 거야. 쌤은 짧은 거 좋아합니다. 자,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어떻게? 요거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뭐가 편해요? 이게 편하죠. 그래서 by studying hard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by라는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동명사 ing를 쓴다.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자. 이 by ing는 어떨 때 써먹는 거냐면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방금 했잖아요.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어떻게? 지하철 타서. by taking subway. 현재인데?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서울대역에 내리면 돼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버스 지하철 타고 가면 쉽게 갑니다. 그래서 by taking subway, by taking bus 하면 되죠. 혹은 나 서울대 갈 거야. by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by ing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By eating garlic, 뭘 해서? 마늘을 먹어서. 자, 다시 봐봐. 검증을 할 거래. 시험할 거래. 얘가 진짜 잘 작동하는지를 볼 거잖아.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마늘을 먹어서 로봇들을 시험했다. 해석 됐죠? 근데 방금 봐봐. 뭐뭐 함으로써도 괜찮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마늘을 먹음으로써 로봇들을 시험했다. 이게 어울려요? 아니면 마늘을 먹어서 로봇들을 시험했다가 맞아요. 이게 좋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왕 배울 때 있잖아.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거 애들 많이 배우거든? 이거 많이 배워요. 많이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것도 외우자. 알겠지? 자, 그리고 병렬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병렬 구조일까? and를 기준으로 여기 ing 하나 보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ing. 그러면 수단 방법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됐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써볼게. 뭐뭐 해서, 여기도 뭐뭐 해서. 됐죠? 자, 그러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이 로봇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두 개가 나왔구나.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마늘을 먹어서. 두 번째 방법은 더러운 양말을 신어서. 됐지? 야, 둘 다 하면 끔찍하겠다. 마늘을 먹고, 마늘을 먹고 더러운 양말을 신어서. 신음으로서도 괜찮지만 신어서 그 로봇들을 시험했다. 이거죠. 해석됐나요? 색칠. 재밌지? 자, 그 다음에 hope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자, hope이라는 단어는 밑줄 치고 3형식 동사라고 표시해 주시고 일단 별표 한번 칩시다. 그리고 쌤이 적어주는 것도 따로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 hop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먹는지 제목부터 일단 hope이라고 적었어. hope이라는 단어 어떻게 써먹는지 보세요. 주어를 썼고요. hop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쌤이 얘들아, hope은 3형식밖에 없어요. 우리 형식 배웠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중에 이 hope이라는 단어는 3형식으로만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3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 거지?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몇 개? 한 개만. 그래서 hope이라는 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봐봐. 봐봐. 여기 잠깐 봐봐. day가 주어져. 얘가 동사죠. 이제 로봇이 나왔거든? 얘를 목적으로 보면 돼? 왜 안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얘 동사 또 나왔잖아.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뒤에 동사가 동사야, 동사지. 동사가 하나 또 나왔어. 됐어? 이렇게 생겼지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럼 동사가 두 개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이해됐을까? 그럼 얘는 정체가 뭐냐? 이거죠. 우리 배운 거 있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슨 역할? 동사 앞에 있는 거야. 주어 역할. 그럼 어떻게 문장이 두 개가 돼요? 라고 할 때 우리 배운 거 있거든.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이 뒤에 끝나는 부분 있죠? 주어 동사 다음에 끝나는 부분? 여기에서 가로 닫아버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가로 치고 닫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고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할 거예요. 접속사 대신 뒤에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라고 했고 얘를 우리가 배운 거 명사절. 이해됐나요? 이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너희들도. 해석은 어떻게 할까? 근데 잠깐 봐봐. hope 뒤에 목적어 이렇게 딱 하나만 있을 때는 목적어 하나만 있을 때는 뭐뭐를 바라다 희망하다 해석하면 쉽잖아. 근데 우리가 접속사 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뭐뭐 하기를 바라다 희망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아직 잘 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주어들끼리 먼저 건드세요. 그리고 여기는 hope은 가장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주어는 바란다, 뭐뭐 하기를, 주어가 동사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늘어. 한 번에 하자. 주어는 누구누구가. 샘이 지금 어떻게 해석했죠? 는 가. 주어는 1번 주어는 2번 주어가. 동사 하기를 마무리 바란다. 봐봐. 봐봐. 우리 국어로 먼저 해볼게요.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야. 됐지? 요걸 구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부터 hope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얘는 몇 형식이다? 3형식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동사가 또 보여. 뒤에 보이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가로치고 닫아버리면 돼. 많이 봤죠?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게 이유가 이거야.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알겠지? 접속사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가 and도 있고 but도 있고 while도 있고 많잖아. 기타 등등. 그 많은 접속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애가 누구다? that. 접속사 that만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지? 이것도 문법이야. 그래서 목적어 썼고요. 쌤이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해석은 뭐뭐 하기를 해석하면 된다. 바라다니까. 그럼 대의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연구자들이죠. 연구자들은 누가? 그 로봇들이. 다시 연구자들은 그 로봇들이 will be useful. 유용하기를 바란다. 되죠? 어디에서?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다시 해보자. 연구자들은 그 로봇들이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기를 바란다. 해석됐죠? 색칠. 요런 거 연습해야 돼. 자, 대화 되셨으면 59페이지 문제 푸세요. 문제 푸실 때 얘들아 1번 문제 보기들은 해석을 쓰세요. 틀려도 되니까 연필로 써야 된다. 볼펜을 쓰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 자, 그리고 4번 보기 있죠. 얘들아 4번 문제 잠깐 보시면 표 있어요. 왼쪽에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것도 한글로 해석 써보자. 그러니까 1번 문제 보기들 해석 쓰시고요. 4번 문제 보기 해석 쓰시고요. 아, 2번도 좀 써주세요. 2번도 1, 2, 3, 4, 5번 보기 다 있잖아. 요것도 해석을 다 뜻을 써주세요. 4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걔네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1번, 2번, 4번은 해석 쓰기. 지금 문제 풀 때. 알겠지? 해봐요. 자, 같이 보자. 자, 1번 해석 썼죠? 자, robots that find bad smells 인데 일단 구조를 먼저 연습을 하는 거야. 봐봐. robot이란 단어가 이게 명사라고 일단 써보고 그 다음 여기 that이 있죠. 얘들아 that을 일단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 그리고 that 뒤를 보면 find라는 동사부터 왔죠. 그럼 이거 that 뒤에 무슨 문장 온 거지? 자, that 뒤에 지금 뭐가 없냐면 that 뒤만 보는 거야. that 뒤에 find가 동사고요. bad smells가 목적어거든. 그럼 누구 없어? 주어. 그치. 요 뒤에 주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해봐. 그럼 이 대세 이름이 뭐냐?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요 대답해서 이렇게 끊어요. 여기까지는 그렸죠? 자, 이제 쌤이 여기다 써줄 테니까 보자. 요거는 포스트잇 따로 정리 한번 하세요. 이렇게 명사가 나타난 다음에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that 같은 것이 나오잖아. 그치? 자, 이렇게 그려볼게. that이 왔고요. 이 뒤에는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이 왔어요? 이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적었죠?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이 대세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해. 여기까지는 됐어? 다시 관계 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라는 애는 하는 일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관계 대명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쌤 이름부터 적어볼게. 형용사절입니다. 자, 그럼 이름부터 이해를 좀 해보자. 잘 봐.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지?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절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 절은 문장이라고 했죠. 그럼 형용사절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다시 형용사절이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that 앞에서 끊고 이 that부터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은 앞에 있었던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게 뭐다? 형용사절이다. 요거 이름 적어주세요. 쌤 불러주는 거. 다시 형용사절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게 형용사절이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뭐 하는 로봇.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뭐 하는 로봇? Bad smell이니까 뭐를? 악취를 찾아내는 로봇. 이게 첫 번째 보기 해석이에요. 이걸 해석할 때 로봇이 악취를 찾아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지금 나하고 눈 맞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해석한 거야.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배우라는 거야. 알겠지? 다 적었죠? 오케이. 자, 2번 보기 간다. 자, 똑같은 구조죠? 아까랑 1번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답해서 끊고 요렇게 수식하는 거야. Look like는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했는데 잘 봐야 돼. 봐봐. 아까 우리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붙인다고 했죠? 그럼 합쳐봐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는 로봇인 거야. 알겠지? 그럼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 쓰면 되죠.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이에요. 적었어요? 그렇게 해석 쓰는 거야. 됐지? 자, 이번에 3번 보기 갑니다. 3번 보기 가보면 robots can learn clean 나왔는데 얘들아 can이 무슨 동사죠? 이거 조동사죠. 자, 우리 배운 문법 기억해봐요. 조동사는 뒤에 누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럼 clean을 얘들아 봤을 때 깨끗한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형용사가 아니거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동사 뒤에 나오는 clean은 뭐다? 동사 원형이구나. 해석은요? 치우다, 청소하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로봇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뭐 할 수 있다? 너의 집을 청소할 수 있다. 그렇지. 로봇이 너의 집을 청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죠? 문법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이렇게. 다음. 4번. 이번엔 의문문이 됐어요. Can 또 무슨 동사야? 조동사. 또 조동사야. 그러면 로봇이 주어일 거고 뒤에 있는 replace가 바로 뭐다? 이게 동사 원형이겠다. 의문문이니까. 그지? 주어랑 조동사랑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지? 그럼 주어가 인간을 replace 할 수 있을까? 이 뜻이야. replace 무슨 뜻이었어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자, 그래서 해석도 봐봐. 뭐뭐를 대신하다, 뭐뭐를 대체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다 적었나요?
자, 이번엔 5번. A robot is the best kind of fat. 자, 가장 좋은 종류의 라고 해석을 합니다. The best kind of는. 그럼 로봇은 뭐다? 가장 좋은 종류의 pet. 그냥 pet이다 하면 되고요. 애완동물이죠. 가장 좋은 종류의 애완동물이다. 맞나요? 자, 해석은 했어요. 자, 몇 번 답이에요? 1번. 1번 답이죠. 다시 해석해보면 robot that find bad smells니까 악취를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내는 로봇. 됐죠? 답 1번인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를 어설프게 그냥 로봇이 악취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답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보기.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 일단 뜻을 써달라고 했죠. ask 무슨 뜻? 자, 묻다, 또 질문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다 써보세요. 물어보다, 질문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다 적었나요? 네. 자, return은 얘들아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적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되돌아가다. 돌아가다죠? 되돌아가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뭐를 반납하다. 뭐뭐를 반납하다 혹은 되돌려주다. 두 가지 적어봅시다. 우리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죠? 그것도 return이에요. 되돌아가다도 있죠? 그래서 잘 봐. 되돌아가다의 뜻이 있었고 뭐뭐를 반납하다의 뜻이 있었죠? 잘 봐. 되돌아가다에 쓰인 건 자동사라고 추가로 적으시고 뭐뭐를 반납하다라고 한 건 타동사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문법 배운 걸 써먹어볼까? 자동사랑 타동사랑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동사는 이 뒤에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잘 봐. return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해석이 뭐야? 뭐뭐를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니까 그땐 뜻이 뭐야?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이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해석을 찍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return의 뜻이 달라진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다음. stop은 무슨 뜻이 있을까? 일단 멈추다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 뭐뭐를 그만두다. 두 가지로. 멈추다와 뭐뭐를 그만두다. 적었죠? 그 다음 develop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은 개발하다. 또 발달하다. 써보세요. 개발하다, 발달하다. 발명하다는 아니고 개발하다, 발달하다 적었어요? 발달하다 옆에다 하나 더. 발달시키다. 뭐뭐를 발달시키다. 적었나요? 세 번째 뜻, 발병하다. 발병이 뭐지? 병이 생기는 거야. 발병하다 적었나요? 네 번째 뜻, 인화하다. 뭘 인화하지? 인화하다. 사진. 그래서 봐봐. 봐봐. develop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에 따라서 동사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develop 뒤에 사진이 나오면 사진을 인화하다 혹은 현상하다. 현상이란 말도 있어. 그래서 사진을 인화하다, 현상하다 뜻이 될 거고 병이 나오면요. 여러분 develop cancer. 캔서가 암이거든? 암을 발달시킨다? 그게 아니야. 암이 발병하다. 암이 발병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암이 발생했다. 이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뜻 뭐다? 뭐뭐를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뜻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뜻이 많죠. 그래서 샘은 이렇게 가르쳐요. 뭐뭐를 만들다. 앞으로 디벨롭을 해석할 때 가장 편한 해석은 뭐뭐를 만들다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respond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자동사라고 적어주시고 respond는요 혼자 쓰이지는 않고요 보통 뒤에 전치사 to를 붙이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respond to 이렇게 얘기해요. respond to는 뭐뭐에 반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뭐뭐에 응답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뭐뭐에 응답하다인데 이 respond라는 동사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근데 봐라. response. 쌤 이렇게 써봤어. response. respond는 동사였죠. response는 명사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동사일 때부터 뜻이 몇 개였지 방금? 두 개였죠. 두 개였잖아. 뭐뭐에 반응하다라. 뭐뭐에 응답하다라. 두 가지였죠. 그럼 명사도 뜻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반응이라는 뜻도 있고 응답이라는 뜻도 있어요. 반응, 응답 두 가지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우리 단어 뜻 다 써봤습니다. 빈칸 들어갈 말 뭐였어요? 5번이죠. 됐나요? 레스폰드 자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빈칸 집어넣으면 뒤에 목적 아무것도 없을 거야. 목적으로 가지려면 to를 붙여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신타로가 냄새를 맡는 동안 한 행동이 뭐냐? 뭐였죠?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냄새를 맡는 거야. 으르렁거리는 건 언제? 냄새가 안 좋을 때. 이건 안 좋을 때 하는 거지. 그지? 사람에 가까이 가는 건 언제야, 이거? 냄새가? 좋을 때. 좋을 때. 그죠? 이런 건 없었고요. 4번. 자, 보자. 자, when it looks like, what it looks like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써보세요. 이 what이 무엇이 아니고 what like는 어떻게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것 좀 해볼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What does he look like?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이거거든? 근데 그 사람 잘생겼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보세요. How does he look?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이렇게 물어보는 한국말 해석은 똑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해석은 똑같거든?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알려줄게. 봐봐. How는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주관적인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내 타입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what, like 물어보면요. 자세한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키는 크고, 얼굴은 쪼만만하고, 안경 안 썼고, 뭐 이런 식으로. 피부는 허옇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 what, like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해볼게. What does the weather today? 하면 어떻게 돼? 오늘 날씨 어땠는데? 대답 어떻게 되겠어?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몇 퍼센트고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근데 How does the weather today? 하면 날씨 좋아? Fine. 뭐 이렇게 하던가. 그지? 날씨 좋아? 날씨 나빠? 날씨 안 좋아?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How로 물어보는 건 주관적인 걸 물어보는 거고요. What like로 물어보는 건 뭐다? 자세한 그런 모습이나 생김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t looks like 해봤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세한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대? 잘생겼어? 못생겼어가 아닌지 지금 보니까.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거거든.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답 뭐예요? Woman sad. 뭐처럼 생겼대? 머리처럼. 여자의 머리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Small dog. 개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뭐 귀엽다, 무섭다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게 문제가 How it looked like 하면 난 이거 머리만 있으니까 무서워. 쓰지, 그지? 그럼 looks scary 하거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What it smells. 어떤 냄새가 나니? 그지? What it smells? 어떤 냄새가 나니? A person's breath. 이 뭐하네? 아, 미안해, 미안해. 그것이 어떤 냄새를 맡냐? 이거지. 그것이 무슨 냄새를 맡나요? 라고 했더니 얘는 사람의 입냄새를 맡는 거고 사람의 발냄새죠. 그렇지. 냄새를 맡긴 맡는데 입냄새, 발냄새 이거죠. 다시 이거 쌤이 실수했다. What it smells?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것이 무슨 냄새를 맡나요?
어떤 냄새를 맡나요? 이거예요. 스멜이 냄새를 맡다니까. 그 다음에 how it acts.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지. When the smell is bad. 뭐 할 때? 악취가 날 때. 악취가 날 때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거죠. 자, it says 뭐라고 말해요? 역. 윽, you have bad breath. 너 이 냄새 난다. 얘는 어떻게 하지? It grows. 으르렁거리거나 passes out. 기절해버린다. 해석됐죠? 으르렁거리거나 기절해버린다. 해석까지 적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You have bad breath. 너 이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해석됐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요 지문 테스트 시험 봅니다. 리뷰 테스트 시험 볼 거고요. 60쪽, 61쪽 단어 조사해 보세요. 응. 오케이. 수고했어.